충청군 서면 두미리를 찾았습니다. 네. 이 겨울철 농한기에도요. 네. 열심히 일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대요. 그래요. 네. 자, 열심히 일하고 계실 우리 두미리 여러분들을 만나러 여러분 함께 가시죠. 바른 먹을거리를 재배하는 친환경 마을 두미리.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마을이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흥에 겨운 주민들 절로 어깨춤이 덩실덩실. 야, 안녕하세요.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네.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네. 풍년이 54하고선 지금 축복을 드립니다. 아~ 풍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와, 그러네요. 와, 그러면은 네. 오, 네. 많이들 나오셨어요. 그럼 저희도 함께 네. 아마 신명나게 우리 두미리 발전을 위해서 네. 한번 놀아볼까요? 풍악을 네. 그럼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마을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잔치 한마당. 올해 농사 풍년 들게 해주십사. 그리고 주민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명나는 가락에 담겨져 있다. 구수한 풍악소리에 흥겨운 춤사위가 이어지고 주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해 소망을 빌어보는데 이런 흥겨운 자리에 광분과 기운이 빠질 수 없다. 얼쑤 신명나는 춤사위 한 판에 복덩이가 넝쿨채 굴러옵니다. 신바람 나는 농촌 두미리 기대해도 좋습니다. 한쪽에선 마을 청년들의 제기차기 열전이 벌어지고 떨어질까 노심초사 힘껏 제기를 차올리는데 마을에서도 이렇게 모이셔서 하시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요. 예, 이거 저 매년 우리 그 지신밭길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우리 1년 농사 대풍을 이용해 위해서 이거 제기차기 노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잘하세요. 어, 지금 나무 미는 거예요 지금? 나무! 아니 지금 때가 어딘데 지금? 나무를 빼면 어떡하냐? 한가로운 들녘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걸까? 급히 달려가 보니 나무를 베고 있는 주민 발견.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이리 와, 잠깐만. 아유! 아니 지금 나무를 베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자연을 보호해야죠. 나무를 베시면 어떡해요? 야 이게 해먹던 논인데요. 이게 묵논이에요. 묵논에 나무가 나가지고 네. 다시 해먹기 인해가지고서 다시 나무를 잘라가지고 해먹기로 인해가지고서 아, 농사지시려고? 예. 이곳은 원래 논으로 한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나무가 마구 자랐다는 얘기. 올해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베고 농경지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어낸 나무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긴하게 쓸모가 있다는데 두미리에선 나무를 잘게 잘라다가 미생물과 혼합해 유기농사에 꼭 필요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두미린 천연나무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친환경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무를 이렇게 파쇄를 해서 퇴비를 예. 하면은 작황이 어떤가요? 작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토양 물리성도 좋고 네네. 이거 한번 땅에다가 살포하게 되면요. 한 4년간은 거름이 충분히 되고 또 이야. 토양의 물리성도 좋고 해가지고 엄청 좋은 거름입니다. 아, 4년씩이나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이 뭐 생산돼 뭐 네. 농산물도 뭐 품질이 아주 좋겠네요. 당연히 우수죠. 맛도 좋고. 맛도 좋고. 예, 안전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는 아주 유기농산물이 야, 생산되죠. 그러면 인기가 좋은 거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뭐 우리 그 소비자들도 예. 우리 그 두미리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거의 좋은 호응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뭐 이 농한기에도 쉬지 않으시고 네.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네. 뭐 올해 농사도요. 예, 뭐 예. 대박 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되죠. 2004년도에 됐지만은 네. 2005년도에 우리 두미리 그 농산물을 잘 생산해서 이야. 안전 먹거리 생산해가지고 높은 예. 고수로 올릴 겁니다. 예. 그래. 그럼 강재 씨, 우리 예. 이거 한번 들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한번 쫙 뿌려볼까요? 이거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죠. 예. 예. 밭에다 준다 그러셨죠? 예예. 예. 예.
올농사 풍년들아. 풍년들아. 어르신들이 네. 작품을 만들고 계시네요. 이야, 대단해요. 예, 이거 집신 아니에요, 집신. 아니 오. 이렇게 잘 만드세요, 동네 분 어르신들이요? 이거 다 옛날에 해본 거 아니야. 그러세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요즘에는 안 신잖아요, 거의. 그긴 뭐 많이 신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도 많이 예. 신는 분들이 있어. 신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직접 신기도 하시고 혹시 뭐 또 뭐 소득의 일원으로 그런 것도 있지.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사가시나요? 이제 그 신는 이게 사가는 분들이 주로 서울 분들인데. 네네. 예. 무슨 민속촌 같은 데서 많이 가져가고. 예. 그분들이 겨울철에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다음에 가서 보시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신고울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예. 좀 적게도 나오고 좀 크게도 나오고 그런 수가 있거든. 예. 그럼 조금 큰 거는 이제 큰 대로 고를 치고 적은 거는 적은 대로 또 이제 고를 치고 이게 이제 봐요. 이걸 이제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꺼치, 두꺼치를 먼저 넣고, 잡고. 예. 그다음에 여기 막대 이제 이거 딱 넣으세요. 이게 유동이 있어야 이게 굴곡을 맞추는데 유동이 이것이 막 딱 맞춰졌잖아. 예.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요 좀 가늘픈 거 여기다 딱 넣어서. 딱 맞죠. 예, 고를 당시에 이걸 톡톡 이렇게 뚫기는 거지. 신고는 발 크기에 맞춰 집신의 크기를 조절하는 작업으로 꼼꼼히 다듬으면 집신이 완성된다. 집신 삼느라 분주한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고 계신 어르신. 근데 지금 할아버님 지금 네. 왜 근데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왜? 예. 네. 이것은 이제 왜 이걸 만드냐면은. 예, 요 끈은 이 서라부 집 질적에 예. 빨간 벽돌 묶었던 끈. 예. 아~ 예. 그걸 그냥 버리면 보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갖다 태우면은 공기만 해가지고 오염도 되고 또 이게 이제 녹아서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은 돌 덩어리만 해서 갈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모두 만들어가지고 동네에 하나씩 놓아드리면 이게 재활용. 이거 대래끼. 종다래끼. 응. 이제 요거 종다래끼. 아 대래끼 종다래끼. 요건 바구니. 바구니. 아 이것도 너무 이쁘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설 때. 예. 떡 담아서. 아 진짜. 다리 떡 담아서. 이제 떡 담고. 떡 덮어놓고. 아 이게 뚜껑이에요? 예. 이야. 와 너무 이쁘다. 새끼도 꾸고 집신도 삼고 한 방에 둘러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주민들. 집신 하나에도 옛 것을 지키는 마음과 이웃의 정까지 가득. 정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와. 진짜 이 김치 지금 소금 넣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야. 냄새가 지금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죠. 예. 이게요. 우리 두밀이. 예, 저기 유기농으로 농사진 배추거든요. 아, 배추가요? 예,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재료들도 다? 예, 예. 무도 저기 유기농으로 그리고 무, 파 이런 거 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념이에요. 두밀에서? 예, 두밀에서. 아니,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저희가 제가 직접 지어요. 네? 제가 직접 배추, 파 이런 거 다 져서 이 여기에 바른 식품에 보내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농사도 지으시고 예, 예. 오셔서 지금 김치도 담그시고 예,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예. 쉴 때 여기 와서 좀 일도 도와줄 겸 돈도 벌 겸 해서 왔어요. 야, 그래요? 예, 예. 그럼 어머니 일석이조네. 네. 아, 어쩐지 그렇게 잘하신다 했더니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예, 다 저희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예, 예, 예. 우리 분양들이에요. 아, 아, 그렇네. 그러셨구나. 이야, 예. 그러면 예. 누구보다도 이 뭐 배추나 이런 거 다 잘하시겠네. 그럼요. 예. 다 두밀 거니까. 예, 예. 배추, 무, 파, 고춧가루. 김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두밀이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채소. 한마디로 유기농 김치, 건강 김치가 바로 이것이다. 희망으로 새해를 연 두밀이. 마을의 대풍과 건강을 기원하는 선한 사람들의 소망이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농심으로 만들어가는 활기찬 농촌.
2005년은 금일이야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